한우는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낮은 등급의 한우가 한 단계 높은 등급의 한우보다 비싸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추석에 선물 세트 구매하실 때에는 가격 비교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어느 마트가 한우를 비싸게 팔고 있는지 장윤정 기자가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색색깔의 과일부터 버섯, 한우 세트까지 추석을 2주 앞둔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 세트 판매로 분주합니다. 인기 품목은 단연 한우입니다. 고기는 어떤 분께 선물하시죠? 아, 부모님이라든가 특별히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대형마트의 한우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해봤더니 낮은 등급의 세트가 더 비싼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피코크 고수의 맛집 대도식당 세트는 1플러스 등급인데도 2플러스 등급의 다른 제품보다 19,000원가량 비쌌고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는 농협 안심 한우 명품 갈비 세트도 한 등급 높은 다른 대형마트 제품보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고기 구성이 다르고 수작업으로 손질 과정을 거쳐 일반 한우 세트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다른 등급의 그 상품과도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하시면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과일 선물 세트도 내용물의 수량과 크기 정보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참가격 홈페이지에 공개된 유통업체별 추석 선물 세트 할인 정보를 활용해 합리적인 제품을 선택하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